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하지 못했던 분갈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훅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분갈이 영상을 빠름빠름 영상으로 하고, 오늘 심을 것이 아도데스랑 인디안 곰봉이랑 잎전이랑 슈퍼서클을 심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빠름빠름 영상으로 요 분갈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아도데스를 한번 심어 볼게요. 아주 모양이 동글동글하니, 그죠? 쭉맨 끝에다가 인디안 곰봉을 한번 심어 볼게요. 좀 이렇게 쓰러지네요, 요거는. 완전히 곰봉처럼 생겼어요, 진짜 곰봉. 한대딱 때려도 될것 같아요. 약간 뭐 청금장이나 오수금 그런 과인 것 같아요. 똑바로 잘안 쓰네요. 이렇게 심어봤고요. 잎전을 심겠습니다. 네, 곰봉이 이렇게 원래 안 쓰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땅에서 이렇게 기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심어봤고 다육이불 깔아주겠습니다. 아도데스, 슈퍼서클, 잎전, 인디안 곰봉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완성을 시켰고요. 요맨 끝에 있는 거는 아도데스, 예, 요거는 슈퍼서클, 요거는 잎전, 요거는 인디안 곰봉입니다.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에요. 그요 아이들이 이제 국민다육이인데 제가 이제 같이 합식을 시켜놨답니다. 이건 이제 물 주는 거를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어제 제가 분갈이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찍는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조금 약간 말라있는 듯 해서 오늘 그냥 물을 좀 뿌려주고, 물을 좀 한번 주려고요. 입장에 물이 묻었을까봐, 이렇게 블로어로 한번 싹 입장에 물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물을 좀 줘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큰언니네 다육이에서 굉장히 다육이를 튼튼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결이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거를 줘보려고요. 그걸로 너무 튼튼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그걸 줘보니까 이 연민이 이게 얇게 자라지도 않던 것이 어저께 하루 만에 줬는데도 이렇게 팽팽해졌어요, 연민이. 제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다육이들은 너무 우짤할까봐 제가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큰언니네 그 다육이님이 모든 다육이들을 이렇게 우짤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좀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사놓고도 식물의 하초에다만 좀 줬거든요. 지난번에 하이아토닉이라고 요거 이제 식물 활력제인데요. 저는 요거 쿠팡에서 2만 원 주고 데려왔거든요. 500ml짜리인데 농약사에서 또 파는 게 있어요. 아토닉이라고. 그거는 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농약사에서 좀 싸게 사세요. 저는 농약사가 여기 주변에 없어가지고 요거 그냥 쿠팡에서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효능이 벌써 요 연민 여기서 효능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오늘 요거 얘네들이 좀 분갈이를 늦게 해줘가지고 좀 비실비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 물을 요거 하이 아토닉을 좀 섞어놓은 물이에요. 이게 물 이만큼 떠가지고 하이 아토닉 조그만 거 찰숟갈로 한 숟갈 정도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살살 물을 줘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물을 주고 이제 여름 내내 이제 거의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아도데스와 인디언 곰봉이 동양 다육이더라고요. 예, 아도데스는 에오니엄 속이고
요거 인디언 곰봉은 아들의 미스트레스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동영다육이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물 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주고요. 많이씩 안 주고 그 대신 영양을 많이 줍니다. 하이 아토닉으로 식물 활력제라 그래요. 요것들은 뭐 이제 지금 입전이나 슈퍼서클은 국민다육이고 춘추형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이게 분갈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물 요거 한병다 주겠습니다. 이제 한병다 주고 나면은 여름 내내 저는 이제 요거는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힘이 없을 때물 조금 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여름에는 물을 요런 병에다가요 조금씩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씩 주시면 안 돼요. 네. 물이 밑에서 흘러나오네요.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받쳐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요거 아도데수하고 요거는 이제 국민다육이고 해서 이제 주로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우면 되고요. 요거 아도데스랑 인디언 곰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도데스는 이제 에오니움 속이에요. 그래서 요 아도데스는 한번 제가 이제 시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합식을 해봤는데요. 아도데스는 에오니움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캐시미어라든지 그런 것처럼 에오니움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요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오므린답니다. 오므려요. 그랬다가 이제 겨울, 가을 찬바람이 되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살짝 잎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 캐시미어라든지 에오니움 이런 것들도 여름에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잎이 오므라들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름에는 물 주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늘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 가을 되면 노숙을 시키셔도 되고 뭐 창가 쪽에 놔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꼭뭐 알사탕 같은 그런 기분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오니움 속은 그렇게 동형이니까 여름에 방그늘에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좀 조심을 시켜주시고요. 요것도 요 인디언 곰봉 지금 고기를 스리고 있네요. 지금 요게 분갈이 바로 해줘서 이게 뿌리가 아직 활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서가지고 잘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아토닉을 줬으니까 금세 살아나겠죠? 인디언 곰봉은 청금장이나 어소곰, 뭐 아드레 미스처스 이런 것처럼 이것도 동영 다육이에요. 아드레 미스처스 속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영 다육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래도 그, 이제, 아드레 미스처스 속은, 그래도 이런, 뭐, 에오니움 속이나 다른 동영 다육이에 비해서 좀 건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동영 다육이니까, 여름에는 잠을 잘 것이고, 이것도 방그늘에다가, 물 조심하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도, 동영 다육이들은 특히 여름에는 선풍기를 좀 많이 틀어주셔야 돼요. 방그늘에 키우시되, 선풍기 바람 이제 많이 쏘여주시고요. 요것들도 여름에는 선풍기 많이 쏘여주고, 뭐, 슈퍼서클이나 입전 이런 것들은 햇빛을 좋아하니까 햇빛도 아주 강한 햇빛보다는 은근하게 햇빛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모든 다육이들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동영이 은근히 많죠? 저도 심다 보니 이렇게 동영하고 춘추영하고 같이 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물 주는 거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주실 때 살살 주시고, 요것도 이제 좀 잎이 말랐을 때 살살 여기다가 위에다가 조금 아까 주듯이 이렇게 살살 조금씩 주시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란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금세 살아난 요 연민도 보여드리고요. 오늘 하이 아토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요게 식물 활력자가 될수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